선물. 자, 봅니다. 광장식 x세제곱 1의 허근이라고는 언제 맞지? 이거 내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x세제곱은 1로 나왔어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자, 여기 나오는 공식을 외우냐? 자, 외워야 돼요. 결론은 외워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외우기가 편하죠. 자, 일단 x세제곱은 1과 x세제곱 마이너스 1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보여줄 겁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제대로 보세요. x세제곱은 1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x세제곱 1은요, 앞에서 계속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차 방정식의 해계는 일반적으로 몇 개라는 걸 외웠어? 3개. 3개였어. 맞지? 자,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3개일 수 있어 없어? 네. 있죠. 맞니? 또 실근이 2개일 수도 있죠? 네. 아니. 아, 없죠? 아, 네. 왜냐하면 허근 항상 한 쌍으로 다니기 때문에요. 얘들 둘이가 허근이라면 하나가 무조건 뭐야? 실근이야. 맞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근이 3개거나 실근이 1개밖에 없어요. 근데 너가 알고 있기로 3번 곱해서 1 되는 숫자는 1밖에 없죠. 맞니? 이해됩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데 잘 봐라. 이거 이해합니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맞니? 요거 인수분해합니다. 당연히 또 인수분해 파트 안 되어있는 사람은 또 머리 아픕니다. 또는 인수분해 이거 하다보면 자동되겠지만 모르겠으면 조립 좀 써도 되죠. 1 집어넣어서. 맞지? 자,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빵 이래 나와. 자, 봐라. 지금 중요한 내용 한다 했어요. 자, 이 문제에서요, 여기에서는 나오는 내용이 뭐야? 실근이죠. 실근 맞죠? 이 실근 x값이 얼마야? 1이죠.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자, x값이 1이야. 근데 이 문제 잘 봐봐. x세제곱은 1에 뭐라 되어있니? 허근되어 있잖아. 맞지? 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러면 쌤, 이 파트에서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오게 되어있어요? 허근 나오게 되어있어요. 아니, 판별식을 써보면 압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는 서로 다른 두 뭐가 나온다? 허근이 나온다. 그 두 허근을 우리는 오메가라는 놈이랑 오메가 바라고 합니다. 이제 자 다시 문제에서 두 허근을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할 때 이 식을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x-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정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싶은 건 이 파트인 거야. 1이 아닌 다른 값. 됐니? 자, 이거 당연히 알파 베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냥 내가 오메가를 잡았고 하나는 오메가 바. 바가 뭔데? 켤레복 소수죠? 맞아요. 자, 그냥 바라고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둘이는 두 한 개라는 그런 차이인데 여기에서 배우는 거죠. 잘 봐라. 자, 중요한 거 계속 갑니다. 여기서부터 봅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냐. 자, 두 근, 이거 2차식 맞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 식에서 그대로 구할 수 있죠. 맞니? 두 근의 합 구해봅시다. 쌤, 두 근의 합은요, 어떻게 돼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더한 겁니까?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두 근의 곱은요,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한 거죠. 맞니? 이해돼요? 자, 근데 두 근의 합은요, 원래 나오는 2차식의 부 앞에잖아. 부 반대잖아. 그러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1.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오는 요 공식은 뭐 해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자, 당연히 이걸 달달 외우면 좋겠지만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정확히 안 틀리겠죠. 나중에 되면 이놈하고 이놈 풀 때 문제에서 약간 헷갈려요. 1이었나? 마이너스 1이었나? 이칸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지금은 아, 여기에 대한 내용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그냥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예요. 왜? 쌤, 두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잖아요. 맞니? 그러면 이거를 여기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둘 다 대입해도 되지만 난 오메가만 정리할게요.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오메가로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오메가를 대입합니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식이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0이죠. 맞니? 여기 집어넣었으니까 X 집어넣어. 네, X 집어넣어야죠. 근이니까. 맞아요. 또는 여기에 집어넣어도 돼? 안 돼? 돼. 돼서 어차피 같은 식에서 나온 거잖아. 이거의 해는
이식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식의 해는 이라고 나머지 이상하게 생긴 두 마리였는데 어차피 여기 오메가 집어넣어도 오메가 세제곱하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됩니다? 1이 됩니다. 맞죠? 이해되나? 그러면 요 내용 뭐 해야 돼요? 또 외워야 되겠죠? 이해돼? 자, 요거 두 가지를 외워서 만듭니다. 그러면 쌤, 요 두 개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단단 외우는 게 아니고. 됐죠? 다시 얘기합니다. X세제곱은 1이라는 식이 있어. 이거 이항한 다음에 인수분해했어요. 자, 인수분해해서 내가 뭐 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식 하나 만들었고 또 대입을 해서 식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이 안에서 만들어진 조건은 4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쌤, 여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조건, 추가로 나오는 모든 조건들은요, 앞으로 얘들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한번 볼게요.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 자, 그러면 얘들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냐? 쌤, 이 식에서요, 자, 보세요. 이 식에서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이 식에서요, 요 식 보세요, 요 식. 요 식에서, 봐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만들려면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요거 이항하면 맞아요.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쌤, 요거 두 마리 동시에 잡아서 정리하면 얘랑 얘랑 공통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오메가 봐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오메가 제곱이랑 뭐랑 같구나, 오메가 바랑 같구나라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이해되나? 다시 내가 얘기하는 1, 2번을 외워야 된다는 거야. 3번은요, 문제에 따라서 내가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써봐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쌤, 요식에서요, 요식 오메가 바는요 양변에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것도 여기에 정리시키면요, 얘는 오메가 분의 1도 돼요.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니까요. 이해됩니까? 정리돼?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얘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얘는 외울 필요는 없어. 내가 지금 얘기한 얘들 둘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연히 이거 말고 다른 공식도 더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얘는 이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공식일 뿐이야. 알겠니? 얘는 우리가 유도에서 찾은 식 두 개고요. 그럼 무조건 1번과 2번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겠죠. 1번과 2번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요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좀 이따 설명하는데 우리 왔다 갔다 한번 해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나온 대로. 자, 우리 다 적어놨으니까. 적어놨으니까 왔다 갔다 한번 해봅시다. X세제곱은 1에. 보자. 또 적을 겁니다. 또 적을 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을 거야. 한 번 더 적는다 생각하는 거야. 자, X세제곱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한답니다 라고 나왔지. 그러면 자동 다른 허근은 오메가 바가 될 거고 자동 다른 한 거는 실수로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실수 뭔지 알잖아. 1인 거. 자, 인수분해 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빵입니다. 맞니? 이거 인수분해 하면 X 마이너스 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빵으로 나오죠. 맞지? 내가 지금 정리하는 거 빨리 캐치하고 끝냅시다. 자, 근데 어차피 쌤, 이놈에서는 이거 뭐로 나와요? 여기서는 실수 x값 1 나온다고. 맞니? 우리가 구할 거는 오메가야. 그럼 오메가는 어디서 나오겠니? 이 식에서 나올 거라고. 이 식에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 두 근이 나올 거야, 두 허근이. 맞니? 그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한 거 뭔데요? 두 근의 합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오메가랑 오메가 바랑 곱한 거 두 분의 곱 얼만데요? 1. 맞니? 그 다음에 또 뭐 한다? 대입한다. 여기 오메가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빵. 맞니? 또 여기도 대입할 수 있지만 여기도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한다?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 1. 이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가 시험 문제 풀 때 쌤이 이렇게 나오면 요 정도는 너가 적어야 돼 지금 순서대로.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해되고 난 뒤에는 외워야 되겠죠. 이제 시간 좀 줄이려면, 이식 적는데도 줄이려면. 맞죠? 근데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적어놓은 요 네모칸 두 개가 이 내용이죠. 자, 이제 문제 온다. 이제 문제 오는데, 자, 이 문제에서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날려야 돼요.
맞지? 자, 전체를 봅니다. 오메가 3제곱이 얼마예요? 1. 그러면 오메가 5승은요? 오메가 제곱하고 똑같니? 맞아요. 왜냐하면 오메가 5승은요? 오메가 3제곱이랑 오메가 제곱이랑 곱한 놈이거든. 근데 오메가 3제곱이 1이라 했잖아. 그럼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오메가 제곱이 돼버리죠. 이해돼요? 이해되나? 네. 자, 이 방법을 따라가면 쌤, 얘는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요? 오메가가 되겠죠. 3의 배수는 다 날라가. 왜? 3의 배수의 숫자들은 전부 다 1이거든. 오메가 3제곱이 1이면 오메가 6승은요? 오메가 3제곱 곱하기 오메가 3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1이야. 오메가 9승은요? 똑같이 1의 3제곱이니까 1이죠. 맞지? 그러니까 3의 배수는 무조건 1이란 말이야. 그러면 3의 배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면 7이니까 6 빼면 얼마 돼? 오메가가. 맞아요. 얘 얼마인데요? 예. 1. 얘 얼마인데요? 오메가 제곱입니까? 얘 얼마인데요? 오메가 맞나? 오메가 15승이 얼마야? 3의 배수니까 1이지. 17은요? 3의 배수하고도 2가 남았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볼게요. 다시 본다. 얘 얼마야? 1이죠? 얘는 오메가 그대로죠? 잘 봐라. 쌤, 요렇게 세 개 묶으니까요. 오메가랑 1이랑 오메가 제곱 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랑 1이랑 더하면 뭐 나온다? 0 나온다며. 그럼 이렇게 세 개 묶어서 얘는 100% 뭐가 될 거다? 빵! 맞니? 그러면 얘도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빵! 빵. 얘도 묶으면 어떻게 돼요? 빵! 따라서 답은? 빵! 이해됩니까?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자, 정리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갖고 푸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자, 왜냐하면 이거에 한 허근을 오메가를 한다 했으니까 이식 갖고 노는 거잖아. 맞아요. 이식 갖고 노는 건데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양변에 똑같은 식을 곱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오메가 3제곱 1이라는 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 이놈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구나. 이해됐어? 자, 계속 정리합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나온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오메가 2008승이야. 그러면 2008승이라는 말은 3의 배수가 아니다. 2008승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 남죠? 1 남죠? 암산 안 됐죠? 2008,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지? 그 뒤에 8. 다 더해서 숫자를 다 더해서 3의 배수인지 봐야 돼요. 어떻게 다 더해요? 2, 0, 0, 8 다음 얼마야? 10. 10. 10이 3의 배수냐고. 아니지. 그럼 3으로 나누면 얼마 돼? 1. 얘는 오메가와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지. 2.8 3으로 나눕니다. 나머지 1 나오는지 보면 되잖아. 맞지? 3, 6에 18. 이게 20입니까? 6에 18. 이거 얼마인데 28입니까? 3, 9, 27. 한번 얼마 나와요? 1. 따라서 얘는 오메가 2007승 곱하기 뭔데요? 오메가 1승이고 오메가 2007승은요? 오메가 3제곱을 몇 번 곱한 거야? 669번 곱한 거고 오메가 1승이죠. 어차피 얘는 1이고 얘 1을 여러 번 곱해봤자 1이니까 그냥 오메가가 돼버리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배수 판별할 때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 있는 거 아는데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4의 배수. 그러면 그 3의 배수 가까운 3의 배수 그 만드는 게 우리 10이잖아 지금. 그걸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또 이거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왜 오메가 되는지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쌤 목이 완전 가버렸네. 그냥 나요. 커피 먹어요. 이게 오늘 많이 갔죠? 이게 좋다. 아니, 또 처음이야. 가먹을만. 자, 일단 그래서 얘는 오메가죠. 됐니?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자, 분자부터 정리합시다. 3 오메가 제곱입니까? 네. 더하기 2 오메가 바입니까? 네. 맞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있었어요. 오메가 바는 뭐하고 똑같다? 오메가 제곱과 같다. 오메가 제곱하고 같나? 맞아요. 네. 그러면 다시 얘는 오메가 더하기 2는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제곱이가. 자, 이 정도는 요령으로 찾는 거야, 맞지? 맞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까다롭게 해놨겠지? 당연히 쌤 푸는 방법 말고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자. 분자 얼마인데요? 5 오메가 제곱입니까? 맞나? 그 다음에 분모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거 보세요. 쌤 여기서 만들어놨죠? 이거 2야. 자, 오메가 제곱은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 돼? 오메가 플러스 1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맞아. 네. 집중해라. 다 마이너스, 양면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더하기 1이잖아. 네. 근데 여기가 오메가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맞니? 끝났네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뭐야? 요령으로 푸는 거잖아. 하나씩 갖다 대고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요? 점이 되겠니? 자, 아, 내 목이 아프니까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한다는 거지? 수화로. 수화할 줄 알아요? 몰라. 자, 5번은 뭘로 갑니다? 금방 케이스 두 개잖아. 9분의 x제곱이 얼마인 경우? 1.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나눠진다, 맞지? 이해했나? 네. 자, 이제 마이너스 1로 정리할게요. 자, x의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됐어요.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또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네. 자, 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 쌤,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네요. 맞니? 아,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 나와요. 당연히 여기서 나온 인수분해 모르겠는데요. 조립제곱 쓰세요. 모르겠으면 지금은. 맞지? 근데 쓰다보면 익숙해지는 곱셈공식 인수분해입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똑같이 따라가 볼게요. 똑같이 따라갑니다. 쌤, 지금 나와있는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 놈은요, 어차피 실수를 만족하는 놈이야. 그것도 x는 얼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는 놈이라고. 맞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되잖아.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해를 뭔지 몰라도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거라고. 맞지? 그 허근을 나는 뭐라 하겠다?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두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해는요, x는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잖아.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우리가 파고들 건 이놈이야, 맞지? 자, 이거 가지고 파고들어 봅시다. 첫 번째 조건 뭐부터 알아 했어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 했어. 맞니? 근과 계수의 관계 합, 곱이죠. 맞지? 자, 합, 곱. 두 분의 합과 곱입니다. 그러면 합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고 곱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라고. 이해돼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 돼요? 1. 그렇죠, 1이죠. 두 분의 합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요? 아니. 1 되겠죠. 아. 그대로. 맞아요. 이해됩니까? 또 그 다음 만들 거 뭐였죠? 대입. 맞니? 대입합시다. 이걸 대입해도 되는데 보통 오메가로 많이 나오니까 오메가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대입하면 얼마 돼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앞에 거보다. 자, 하나 있죠? 또 여기에 대입해도 돼 안 돼? 네. 되죠? 그러면 오메가 얼마?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맞지? 맞니? 추가로 하나 더 나옵니다, 얘는. 추가로 하나 더 나와요. 양변 제곱에. 오메가 6승은 1이다. 자, 이걸 왜 하냐면, 우리가 날려먹을 때, 1이 돼야 날려먹기 좋잖아. 마이너스 1이 될 때 날려버리면 부호가 헷갈리지. 그래서, 항상 1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추가가 더 됩니다. 얘는 x세제곱이 언제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만 성립하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x의 제곱이 1일 때는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없어요, 이게. 됐지? 그래서 아,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은 뭐다? 요 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아까 한 개만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두 개를 그냥 외울 때는 어? 이게 1이었나? 마이너스 1이었나? 이 칸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뭘 해야 된다? 유도를 해야 되죠. 이해되겠어요? 이 식을 유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 식 유도할 수 있죠, 우리?
맞니? 지금 여기서 나온 거 내가 그냥 보여주는 거야. 책에 적혀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야. 이거 말고도 더 많죠? 근데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내가 어찌어찌 끼워넣어서 만들면 된다고요. 자,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쌤, 요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은 얼마죠?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까? 맞지? 자, 그럼 요거 정리할게요. 자, 1 열로 넘기고 오메가 바일로 넘어오면요. 오메가 마이너스 1 되나? 네. 오메가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오메가 바 됩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쌤, 얘랑 얘랑 섞으면요. 얘랑 얘랑 섞으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이랑요, 뭐랑 같아요? 얘랑 얘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하고도 같겠죠? 이해되나?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공식이 줬어. 쌤 얘도 마찬가지. 쌤 이거 오메가 바는 얼만데요? 오메가 분의 1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도 이걸 같이 섞어서 정리하면요. 얘는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나오겠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뭐라? 추가로 만들어진 내가 찾아서 만든 공식이야. 그래서 책에서 나온 거는 얘잖아.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내용 조금 까다롭게 되겠지만 그래도 봐야 돼. 됐니? 자, 그러면 똑같이 뒤로 가서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문제 패스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은 0의 한 허브를 오메가라 할 때 지금 이 내용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똑같이 정리합시다. 왜? 한 번 더 적어본다고.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1은 빵. 이거 인수분하면 x 더하기 1,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빵. 맞니? 맞지? 자, 여기에서는 우리 뭐가 나온다? 실수가 나온다. 실수의 근이 나오니까 패스.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이 나오지. 맞지? 자, 요거 빨리 적을게요. 그럼 이거의 두 번을 내가 뭐라 하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 구한다? 두 분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다? 1이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다? 1이다. 그 다음 대입도 한다. 대입해버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빵. 그 다음에 요 대입할 수 있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자, 요거 넘긴 겁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어야 된다? 오메가 6승은 얼마다? 1. 됐니? 너 왜 울려? 내 목소리 크나? 네. 아니야. 기분 탓이야. 자,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을 가지고 만들어진 식이 이만큼 나왔어요. 됐니? 자, 일단 정리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잖아, 지금 맞지? 네. 맞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봐봐, 이런 거 공식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다 유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쌤 말 이해되겠니? 네. 1번, 어디서 유도해먹냐? 하면, 얘에서 유도해먹죠. 보세요, 유도합니다. 쌤, 이거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버립니다. 어차피 오메가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도 방정식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맞죠? 오메가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 빼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빵입니까? 네. 맞죠? 그러면 요거 1번 조건에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1.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 돼야 돼요? 1. 1 됩니까? 1 돼요. 그럼 얘 1이죠? 따라옵니까 지금? 네. 이거 양변에 뭐 한 거야? 나누기 오메가 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만든 거고 마이너스 1만 이항한 값입니다. 그럼 2번 어떻게 풀어요? 2번은 1번 이용해서 풀어야 되죠. 맞아요. 공식 씁시다. 뭐 돼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은 자, 공식 적을게요. 이게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빨간색이랑 뭐, 영상에 안 보이지만 이 빨간색이랑 이 빨간색은 다르죠. 이건 핑크잖아. 맞지? 잘 보입니까? 내 일부러 좀 진하게 적었는데. 자, 합니다. 그러면 공식 적어볼게요.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하고 똑같죠? 이 공식 모르면 문제 5분 나왔지? 앞에서 배웠던 공식 기억해야 되죠? 정리 가서 갑시다. 쌤, 얘는요, 이거 얼만데요? 1이에요. 1 제곱하면 1 빼기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허근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왜? 오메가를 제곱하고 얘도 제곱했는데 제곱한 거 제곱한 거 나오면 무조건 양수 아니면 0이야 되지 원래는. 맞지? 근데 얘가 허근이니까 제곱해서 더해도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맞죠? 3번 봅니다. 3번 공식도 외워야 되겠네요. 맞니? 3번 공식 해볼까요? 3번 공식 어떻게 돼요? 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은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입니다. 이거 공식 알아야 돼 지금. 네.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거든요. 그거에서 중간에 3xy인데 x분의 1하고 x하고 곱하면 1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없었죠. 내가 지금 그거 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다시 공부해야 된다 했다. 앞에 거 인수분해 곱셈 공식 변형 안 해오면 나중에 피봅니다. 알겠어요? 자, 정리한다 해서 얘를 구하래요. 근데 이거 얼만데? 1, 3번 곱하면? 얼만데? 1, 그럼 마이너스 3입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와요?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아, 이거 쌤 더러워요. 근데 갈 게 없죠? 어차피 2014, 자, 3의 배수야 아니야? 2014 3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지. 왜? 4 더하면 7. 7 맞니? 그럼 식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 오메가 나머지가 얼만데? 오메가 1. 자 해봅시다. 오메가 2014 한 번만 나옵시다. 1 칸 3 있죠 지금? 2014 3으로 나누면요 3 6에 18 21인가 3 7에 21 4 남는데 1 하면 4, 3이죠 나머지 얼마 남아? 1. 이해합니까 지금? 네.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이해했어요. 혼자 이식하고 있지 말라고. 그러면 오메가 2014승을 내가 뭐라 둘 수 있는데? 오메가. 오메가를 둘 수 있죠. 맞니? 그 다음에 근데 뭐 답이 왜 이래요? 아 3승이죠. 쌤 잡은 생각이 있잖아요. 6으로 나눠야 되죠. 쌤이 갑자기 이상한지 됐네. 6으로 나눠야 되죠. 6으로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떨어낼 때는 어떻게 떨어내라 했어? 아까 어떻게 떨어내라 했어요? 얘는 미안 쌤 순간 착각했다. x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쓰라 했잖아. 맞지? 3으로 나눠버리면 봐봐. 3으로 나눠버리면 몫을 봐야 돼. 그래서 그냥 6으로 푸세요. 책에서 이제 3으로 나눠놨거든. 6으로 나눠. 자, 2014 6으로 나눠봐. 63 18 21 63 18 알까? 하면 얼만데? 34 34 나와. 65 30 30 그럼 몇 개 남아? 4개 4개 남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왜 6으로 해요? 1이 6이니까. 아까 거는 뭐였어? x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3으로 나왔던 거야. 근데 얘는 오메가 6승인이니까 6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봐. 오메가 7승은 오메가 6승 곱하기 오메가이다. 그래서 이거 오메가잖아. 얘가 1이니까. 그래 6의 배수를 묶어내야죠. 오메가 3승으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냐? 오메가 3승 곱하고 오메가 4승 되지. 맞지? 근데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 되잖아. 그럼 부호 때문에 너 헷갈린다니까, 헷갈린다, 나중에. 그래서 애초에 뭘로 묶어내라? 6. 6으로 묶어내라는 거였어. 알겠니? 그럼 6으로 묶어내면 4개씩 남잖아. 맞아요? 네. 4개 남았지? 근데 아직도 이거 크지? 뭐 하면 돼? 아까 요거. 오메가 3제곱이 얼마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오메가가?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혼내니까 맞죠? 그러면 1번하고 얘하고 부호만 맞는가요? 그럼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이해돼요? 정리했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똑같은 문제죠. 계속 똑같은 문제니까. 자 똑같이 나와서 쌤 요거 보고 따라갈게요. 조금씩 앉아올게요. 알겠니? 어
오메가 3제곱 마이너스 1이면 이런 걸 따라간다. 맞나? 네. 맞죠? 자, 일단 정리해봅시다. 얘부터 정리하래요. 1마이너스 오메가는요? 1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가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 네. 1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지. 이거 뭐 해보자. 일단 분수나면 일반적으로 통분부터 많이 하나? 네. 통분 한번 해볼까요? 통분 하면 얼마 돼요? 분모는 1마이너스 오메가와 1마이너스 오메가 바 곱하면 통분이지. 통분. 유리야 말고요. 통분한 겁니다. 나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곱해야 돼요? 오메가에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곱했나? 여기 뭐 곱해요?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했나? 맞아요. 네. 분모 정리해볼까요? 분모 정리하면 얼마 돼? 분배 풀면 1. 자, 요거 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 맞나? 네. 이해돼요? 분자는요? 풀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바죠.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정리돼? 자, 그러면 얘는 자 아까 얘기했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만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반 얼만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이거 1. 얘는 마이너스 1이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 얼마야? 1. 1이지. 맞니? 그러니까 우리 분모 생략되나 안 되나? 돼요. 분모 생략되지. 분자 정리합시다. 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 얼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반.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반인데. 그럼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반이지. 맞아요. 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됩니까, 이거? 네. 이해돼요? 정리됩니까? 식 줄여놨는데. 계산하면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2만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거 꼭 외워야 됩니다. 정리할 때.